대비책을 미리 세워둬야 된다. 그래서 제가 수면 문제, 돈 관리 문제, 그리고 음주 문제, 기타의 충동 조절 문제들, 또 지나친 성취 욕구와 자신감, 자기과시, 자살 충동, 자살 시도,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조울증뿐만 아니라 조현병 경우에도 그런데 이런 우리가 지금 정신질환이다라고 하고 치료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기존의 우리의 치료적 접근이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정상인과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지금의 이런 여러 방식들, 예를 들어서 망상이 있다, 환청을 듣는다, 또는 기타 이런 조증이 올라온다, 우울증에 빠진다 등등 이런 문제들은 이래서는 안 돼 라고 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보통 사람들처럼 만들어야 된다 라고 우리가 하고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게 제가 보는 관점이고요. 그것도 그 방법도 너무나 단순하게 약만 먹여서 그렇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자 그렇게 만들 수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건 뭐냐? 한편으로 약은 필요하죠. 약은 먹어야 되겠지만 플러스해서 약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가족의 정서적 지원이라고 하는 가족들의 지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고 거기에다가 심리 상담. 그러니까 약물 치료와 심리 상담이 저는 반드시 병행돼야 된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가족의 정서적 지원이 덧붙여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심리 상담을 통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심리 상담도 이 사람들이 니는 보통 사람하고 다르니까 그 니 자신의 문제를 잘 파악해서 보통 사람처럼 돼야 돼. 이런 상담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뭐냐면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르다라는 게 제 기본 관점이에요. 잘못된 게 아니고 조현병이다, 조울증이다 하는 것은 저는 태어날 때부터 타고날 때부터 조현 기질을 타고난다, 조울 기질을 타고난다. 보통 사람과는 다른 기질적 특성, 성격적 특성을 가지고 타고난다. 라고 하는 게 제가 보는 관점이에요. 그런데 이 보통 사람들과 다른 이들의 이 기질과 특성이 환경하고 잘 맞으면 선순환이 이루어져서 그때부터는 그것이 재능으로 발휘가 되는데 환경하고 잘 안 맞으면 그때부터 악순환이 일어나서 결국 어느 순간인간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되고 그때에 일어나는 현상이 발병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이들을 고쳐서 정상으로 만들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악순환을 멈추고 어떻게 선순환으로 돌아서게 할 거냐가 관건인데 그럼 악순환을 멈추고 선순환으로 돌아서게 하려고 할 때 본인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가족이 해야 될 역할이 있다. 가족이 해야 될 역할은 환경에서 이들로 하여금 악순환으로 가게끔 만드는 환경을 바꾸어서 선순환으로 갈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어주는 것. 요건 가족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 다음에 본인 스스로가 자신의 내면이 계속 악순환으로 가고 있는 걸 멈추고 선순환으로 돌려 세우는 건 이건 본인 스스로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러면 악순환으로 가고 있는 걸 멈춘다는 게 무슨 말이냐? 악순환으로 가고 있다는 건 스스로에 대해서도 계속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타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속으로 화가 잔뜩 나 있고 불평불만에 쌓여 있고 비관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에 쌓여 있고 이게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선택해야 된다. 돌아서려고 하면 본인 스스로가 결심하지 않고는 돌아서지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불평불만만 하고 있는 걸 멈춰야 되겠다. 스스로가 멈추고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또는 사실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에 대해 좋게 생각하고 세상에 대해 좋게 생각하는 쪽으로 이 회로가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돌아가야지 되는 것이고요. 남들에게 불평불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 뭐가 걸림돌로 딱 막혀 있느냐. 부정적인 감정.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한테 쌓여있는 화. 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감정이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이거 다 끄집어내야 된다. 이거 속에 안 끄집어내고는 이거를
풀 길이 없어요. 안에 다들 화가 차 있어요. 저연병 당사자도 그렇고 조울증 당사자도 그렇고 그 화가 차 있는 걸 다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자기 노출 이외에는 끄집어낼 방법이 없다. 자기 노출, 자기 표현 적극적으로 다 말하게 해야 된다. 말로 해서 해소해야 되고 말로 충분히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표현적 글쓰기 같은 거를 통해서 우리 인터넷에 보면 표현적 글쓰기라고 나오잖아요. 짧은 시간 동안 한 20분 내지 30분 정도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을 시간을 정해서 컴퓨터로 타이핑을 하든 손으로 글을 쓰든 제목 하나 딱 붙여놔놓고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막 그냥 자기가 쓰고 싶은 이야기를 막 쓰는 욕이 튀어나오면 욕을 쓰고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어도 되고 이렇게 해서 글로 풀어내는 것 말로 풀어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안 되면 글로라도 풀어내고 그게 안 되면 노래를 실컷 부르든지 춤을 추든지 뭔 짓을 하든지 간에 풀어내는 이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돌려 세워야지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 악순환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선순환으로 돌리는 이 작업이 필요하다 하는 게 이제 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비유로서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1급수 어종에 비유하는 거거든요. 저는 1급수 어종, 3급수 어종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이 세상이 지금 현재 3급수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리 지금의 기존의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3급수 어종이라고 하는 거죠. 혼탁한 물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어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조현병 당사자도 없고 조울증 당사자도 없고 이 친구들은 1급수 어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맑은 물에서만 살 수 있는 그런 물고기인데 불행히도 이 세상은 3급수 물이니까 당연히 병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병이 날 수밖에 없으면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이들에게 1급수 물이 있다면 이들은 그 속에서는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족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우리 가정부터가 1급수 가정이 되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 애들이 세상에서는 못 살아갈지 모르지만 우리 집안에서는 집안에만 있으면 자기가 살았다 싶고 활보할 수 있게 1급수 가정이 되어줘야 된다. 저는 이런 이야기라고 하면 1급수 가정이라는 건 어떤 가정이냐? 화목한 가정, 진실된 가정,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 조현병 환자들이 강하다 해서 우리 집에만 있으면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정, 그런 것이죠. 조울증 환자들 저렇게 친밀감의 욕구, 인정의 욕구 뭐 등등 그런 것이 충족되는 가정, 그런 가정이 되어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어주고 그 다음에 세상 속에 그런 곳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자기가 사람들을 그렇게 대우받을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세상에 여기저기에 있으면 눈만 뜨면 그런데 갈 데가 있으면 세상이 전체적으로 3급수 세상이라 하더라도 그게 무슨 큰 문제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1급수 가정이고 세상 속에 1급수 웅덩이가 여기저기 있으면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되느냐.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진 기본적인 관점은 그들을 바꾸려고 하지 마라. 바꿔서 정상으로, 정상이라 있지도 않은 허구적인 개념을 가지고 정상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라. 정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우리가 마치 발이 삐져나오면 옛날 뭐 저 그리스 신화에 뭐 침대에다 사람 묶어놔놓고 발 삐져나오면 발 잘라내고 발 모자라면 늘려서 침대에 맞추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조현병이나 조울증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 사회적인 틀을 벗어난 거거든요. 망상을 보인다, 환청을 보인다,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 음성 증상 이거 다 사회적 틀을 벗어난 것이고 조증 증상도 우울증 증상도 다 사회적 틀을 벗어난 것인데 사회적인 틀을 벗어났으니까 너거는 사회적 틀에 맞게 행동해라고 다시 이렇게 하는데 제 이야기가 그래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위험한 행동은 못하게 해야지 돼요. 위험하다는 건 타인을 해칠, 심하게 해칠 가능성이 있는 이런 행동들, 자기 자신을 심하게 해칠 가능성이 있는 행동들, 자살한다든지 자해를 한다, 타인에게 칼을 들고 덤빈다, 기물을 다 때려 부순다 등등 이런 것들은 못하게 해야지 되지만 위험하지 않은 거는 내버려둬도 아무 문제 없는데 그걸 왜 꼭 굳이 없앨라 하고 고칠라 하느냐. 우리가 망상이다 이런 것들 환청은 본인 스스로가 괴로워하니까 어떻게 하면 덜 괴로워할 것인지 쪽으로 우리가 의논해 주면 되는 것이고 망상 같은 경우에 상당수 망상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망상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본인이 불안해서 절절 매긴 하지만 CCTV가 있다, 뭐가 있다 등등 해서 감시받는다 해서 불안해서 절절 매고 그래서 힘들면 그 힘든 거 같이 의논해주면 되지만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거나 말거나 간에 남한테 피해를 안 주는데 그거를 굳이 없애려 할 필요 있느냐. 제 하는 이야기가 망상은 잘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망상은 일종의 드라마, 자기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드라마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가정해놓고 우리는 현실 속에 살고 있다고 해요. 현실이 있고 그다음에 가상의 세계가 있고 상상의 세계가 있고 이래요. 가상의 세계는 컴퓨터라든지 사이버상에서의 세계고 상상의 세계는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망상의 세계인데 우리는 우리가 현실에서만 산다고 생각하자면 우리들 자신도 현실에서만 살진 않아요. 현실에 살지만 또 꿈도 꾸잖아요. 현실에 살다가 밤에는 꿈도 꾸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이 꼭 현실이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난번에 상담을 했는데 그 부모님이 자기 딸에 대해서 표현을 하면서 망상을 가진 딸인데 표현을 하면서 부모님이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망상 속에 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라고 부모님이 말씀하더라고요. 뭐냐면 이 부모님은 이 딸이 어려서 똑똑하고 하니까 어찌됐거나 공부 열심히 시켜서 석사, 박사 다 마치게 해서 뭐 교수직에 자리 잡게 하고 싶어서 노력을 해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자기들의 기대와 바람이 어쩌면 망상에 자기들이 부모인 자기들이 그 망상 속에서 우리 딸을 교수 만들겠다는 망상 속에서 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라고 말씀하시기에 제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도 그런 망상 속에 사는 거죠. 우리들 자신도 그런 사실은 나는 현실 속에 산다고 생각하지만 내 나름대로 그려둔 그런 망상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 그건 그렇고 어찌됐건 이들의 망상이라고 하는 게 보면은 망상이라고 해서 그게 그렇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현실하고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우리가 망상을 제일 이해하기 쉬운 게 드라마다. 연속극. 우리 연속극 매일 표정을 자기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드라마를 본인은 하루 종일 시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오면 자기 봤던 드라마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지가 본 드라마 이야기 하는 건데, 그거 그냥 그 드라마가 어땠느냐, 주인공이.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물어주고, 상담에서 무지무지하게 망상 상담, 환청 상담에서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게 잘 들어주고, 그 다음 구체적으로, 내가 궁금증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물어주는, 마치 현실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듣듯이, 그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자꾸 물어주는,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지금 자기 집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 24시간 자기를 감시하고 있다. 그런 호소를 하는 친구도 역수로 많은데 진짜로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면 내가 만약에 그 상황 속에 있다면 어마어마하게 무섭겠죠.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피곤한 일이고 그러니까 물어봐줘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걸 자세히 물어봐주면 돼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재미있느냐면 망상 이야기를 안 들어보신 분들은 알 수 없는데 망상을 가진 내담자를 상담을 하면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열 번 하고 스무 번 하고 그 망상 이야기를 자세히 물어봐주다 보면 엄청 재밌어요. 망상이 계속 바뀌어요. 망상이 바뀌고 망상 안에서 자신의 대처 방법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그런 어떤 형사물들 무슨 탐정 추리 뭐 그런 드라마 보는 거하고 비슷하게 저 사람들이 나오는 행동 방식이 달라지고 그 행동 방식은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 유튜브라든지 또는 SNS상에서 이들은 끊임없이 암호해도 가거든요. 그들이 보내는 메시지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내는 메시지가 달라지고 그들의 조직원도 달라지고 사람들이 또 그리고 이 사람의 대처 방식도 달라지고 그래서 마치 진짜로 연속극 이야기 듣는 것하고 똑같아요. 다음에 야 오늘 이야기인데 다음에 올 땐 저 사람 또 무슨 이야기를 할까 싶은 말로 하여금 궁금증을 자아내는 그런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망상을 가지고 있다 해서 놀랄 필요도 없고 사실은 가족도 그렇고 전문가도 그렇고 놀랄 필요도 없고 그런가 보다 하고 열심히 되지 무슨 생각이냐 들어보자 하고 들어보면 돼요. 환청도 마찬가지예요. 환청도
환청 이야기에 절대로 놀랄 필요 없어요. 환청도 열심히 들어주면 돼요. 과거에 우리가 다 가르쳤던 건 환청에 대해서도 주의분산 기법을 이야기했거든요. 환청 소리 들리면 음악을 틀어줘라, 음악을 들어라, 아니면 벌떡 일어나서 움직여라, 다른 사람 만나 대화를 해라. 물론 그러면 그 순간에는 환청이 안 들리죠. 그런데 주의분산 기법은 지금 이제 1970년대, 1980년대에 제안이 됐던 것인데 지금 와서는 효과 없습니다 하고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 방법으로 하면 환청 안 없어져요. 그냥 환청은 그 순간에만 피할 수 있지 저녁에 되면 또 들려요. 그러니까 그 방법은 안 없어지고, 그럼 어떤 방법을 해야 환청이 없어지느냐 내지는 줄어드느냐 라고 할 때 환청에 귀를 기울여 줘야 돼요. 자가 도대체 뭐라고 나한테 말을 하나. 환청도 목소리 한계가 아니거든요. 목소리가 기본 적어도 네다섯 명의 목소리 아니면 열 명 이상의 목소리 있어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목소리들마다 특징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잘 자기가 일단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환청을 기록을 해라 하거든요. 환청 말하면 이런 말을 했다라고 일단은 기록을 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날 때 그 기록했는 걸 잘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말할 때 내가 어떻게 대꾸를 해야 그게 적절한 대꾸일지를 궁리를 하라 하거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누가 나한테 어떤 말을 했을 때 처음에는 어떻게 답변해야 좋을지 몰라서 내가 절절매지만 그랬을 때 잘 적어놔놓고 저 사람이 다음에 나한테 이 말하면 내가 그때 가서 뭐라고 대꾸를 할까? 이렇게 궁리하듯이 궁리를 하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기본 원칙이 있어요. 절대로 환청은 싸우면 안 된다. 싸우면 백전백패예요. 점점 더 심해져요. 내가 환청한테 반말하면 지도 나한테 반말해요. 내가 화내면 지도 나한테 화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환청한테 기본적으로 예의 바르게 공손하게 대해야 돼. 내가 존댓말을 해주면 지도 존댓말 해줘요. 부드럽게 말하면 지도 부드럽게 말해요. 이렇게 해서 환청하고는 절대 싸우면 안 되고 진짜 사람을 대하듯이 내가 대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진짜 사람인데 주변에서 허구한 날 나만 보면은 허구한 날 욕을 해대는 사람.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할까? 지는 욕을 하더라도 나는 정중하게 말을 해야죠. 지가 나한테 욕을 할 때 일단 물어봐야죠. 왜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이 별 볼 일 없는 놈아, 병신 같은 놈아, 네 같이 살 것 같으면 나가 죽는 게 낫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라고 물어줘야지 되죠. 반드시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할 거니까 먼저 물어봐줘야 되고, 그러면 너는 이러이러한 놈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고, 그럼 거기에서 맞는 건 맞다고 수긍하되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되고, 저한테 이러이러한 부족한 점이 있는 건 맞지만 저도 이러이러한 좋은 점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한테 항상 이렇게 화가 나신 목소리로 말씀하시는데 저한테 화를 내시는 이유가 있나요? 이왕이면 화가 난 목소리가 아니라 좀 부드럽게 말씀해 주실 수는 없을까요? 이렇게 요청도 하고 질문도 하고 요청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은 환청이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는 이제 조현병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렇고 비주장성의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보는 거거든요. 착하다는 거. 그래서 남한테 입번금 못하고 내 안으로만 참고 살았다는 거를 큰 문제라고 보는데 이 참고 살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풀려나려고 하게 되면 처음에는 화를 내요. 원망하고. 그래서 다들 부모한테 화내고 원망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보통의 의사들이나 부모들은 이걸 병이 심해졌다 생각하고 이렇게 되면 다시 재입원시키고 약을 증량시키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저는 입국 다물고 있던 애들이 그냥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만 하던 애들이 화를 내고 부모한테 덤벼들기 시작하고 욕을 하고 컵 집어 던지고 이러면 좋아지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표현을 못하던 애가 드디어 표현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자기 주장을 못하던 애가 드디어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 주장을 안 하던 애가 감정 표현을 안 하던 애가 처음으로 표현하다 보면 상당히 서툴게 거칠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 시기가 2, 3년 이런 시기가 있고 나면 그 다음에 되면 자기 말을 따박따박 할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잘 들어주면 이걸 잘 안 들어주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죠. 혼내고 하면 입 다무는 쪽으로 가버리는데 이 화내고 나올 때 잘 들어주면 나중에 되면 따박따박 자기가 자기 감정 표현을 할 줄 알게 되고 자기가 원하는 걸 표현할 줄 알게 되고 그래서 상대로부터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낼 줄 알게 되고 이게 주장적인 거거든요. 이런 사람으로 이제 바뀌게 된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환청도 그렇고 망상도 그런데 이게 얼마나 좋은 연습 상대냐는 거예요. 현실에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환청 망상 속에서 자기를 현실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피해서 내가 집으로 도망왔는데 환청 망상이라고 하는 게 나를 여전히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환청을 나의 연습 상대로 삼아라 라고 하는 게 망상을 나의 연습 상대로 삼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주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으면 현실에서도 주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환청을 어떻게 상담해 줄 거냐 하는 거는 저는 핵심은 환청이라고 하는 것을 연습 상대로 삼아서 주장 훈련하는 것. 그게 환청의 상담 방법이다. 그런데 주장 훈련을 시키기 전에 먼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환청도 그렇고 망상도 그렇고 상담자가 잘 들어주는 게 무조건하고 첫 번째예요. 가타부타 없이 무조건 잘 들어줘야 돼요. 뭐라 하더냐, 뭐라 하더냐, 뭐라 하더냐. 누군가가 자기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는 것 자체에서 우리 당사자들은 위로와 위안을 많이 느껴요. 안심을 해요. 그렇게 아무것도 해주는 것 없이 잘 들어주기만 해도 환청의 내용이 변하고 망상의 내용이 변해요. 잘 들어주기만 하면 대처법 안 가르쳐줘도 환청의 내용이 바뀌고 망상의 내용이. 그러니까 환청 듣는 친구들은 그 환청의 볼륨이, 음량이, 크기가 10분의 1로 줄어든다 이런 말 하거든요. 잘 들어주기만 해도. 대처법까지 이야기 안 해도 적어라, 그리고 어떻게 대꾸할래까지 안 해도 음량이 줄어들고 빈도가 줄어들고 환청 안에 등장 인물이 줄어들고 환청의 목소리의 수가 줄어들고 그러면서 또 자기한테 하는 험악한 말의 종류도 아주 험악한 말은 없어지고 점점 이렇게 이제 바뀌어요. 환청도 망상도 그렇고 다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잘 들어주는 게 무조건 첫 번째입니다. 하여튼 그 이야기인데 제가 여기에 사고자 했던 이야기는 바꿀라 하지 마십시오 이야기. 우리가 기존의 치료법이 다들 바꿀라 잘못됐다. 그러니까 바꿔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다르다로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하고 아하 저 사람은 조현기지를 타고 태어난 사람이구나. 조울기지를 타고 태어난 사람이구나. 오른손잡이 왼손잡이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왼손잡이들을 굳이 오른손잡이로 바꾸려 했는데 밥 먹는 것도 오른손으로 먹으라고 글씨도 오른손으로 쓰라고 오늘날은 세상이 좋아져서 그냥 왼손잡이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잖아요. 그것처럼 조현기지를 가진 사람, 조울기지를 가진 사람 그 기지를 가진 채로 세상을 살아가게 내버려 두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현병, 조울증을 도와주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자기가 자기 특성을 잘 알게 우리가 도와주는 거죠. 나는 이렇게 안전의 욕구가 강해서 나는 세상을 위험하다고 느끼는구나. 나는 세상이 안전하다는 게 확신이 돼야 비로소 안심하고 뭘 하는구나. 나는 사람들이 내게 다가올 때 내가 저 사람이 나를 해치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 안심이 돼야 비로소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구나. 이것만 알아도 본인이 훨씬 이제 대인관계를 해나가기가 수월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울증 같은 경우에는 내가 너무 쉽게 일을 벌려서 남들한테 내가 인정받으려 하는구나. 남들한테 박수 받고 싶어 하는구나. 이것만 알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특질을 잘 아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도와주면 된다 하는 것인데 자 이제 조목조목 나누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수면 문제부터 돈 관리 문제. 자 수면 문제가 달라요. 조울증 환자들의 경우에.